시작할게요. 목차입니다. 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마지막으로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란 무엇인가? 두 집합 XY에 대하여 집합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그 대응 관계 F를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며 기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대응과 관계죠. 여기서 그림 이제 1, 2, 3, 4에서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을 구분해 볼게요. 그림 1과 2는 방금 전에 설명한 그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함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림 3은 C에 대응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그림 4는 서로 다른 B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에 대응함으로 함수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수를 분류하면 이제 정의 여부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함수 값이 서로 다를 때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함수가 1대1 함수이면서 공약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림 1은 1대1 함수, 그림 2는 1대1 대응 함수죠. 그리고 X의 모든 원소가 Y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하는 함수를 상수함수. 그리고 정의역의 각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할 때를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의 종류들을 말하면 지수함수, 무함수, 삼각함수, 다함수 등이 있고, 대칭을 기준으로 분류해서는 우함수, 지함수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름을 슬쩍 하고 지나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수함수란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AX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X에 AX 값을 대응시키면 Y는 AX. 이렇게 함수가 나오고요. 이것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로그함수는 로그 정의에 의해서 Y는 AX 승 이것에 이제 대응되게 X는 로그 A의 Y 이제 이므로 X와 Y를 바꾸어 Y는 AX의 역함수, Y는 로그 AX를 얻게 되죠. 여기서 알수 있듯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특징 비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일반 각이 크기, 세타의 동경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원과 만나는 점 p라고 하면, 이제 r분의 y, r분의 x, r분의 y의 값은 각각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의 값에 따라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즉, r분의 y, r분의 x, rx분의 y는 세타에 대한 함수이죠. 이들을 각각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그럼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탄젠트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이제 방금 보여준 그래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특징들을 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역, 치역, 주기, 대칭성 이렇게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코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탄젠트 x의 정의역은 조금 다르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점근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는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모두 2파이씩 있고, 탄젠트 함수는 파이가 주기입니다. 사인 함수는 이제 대칭성으로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기함수의 형태이고요. 코사인 함수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우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트 x 역시 원점에 대하여 대칭, 기함수입니다.
미분 그리고 도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변하는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것의 평균 변화율이라 하고요. 직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순간 변화율입니다. 순간 변화율은 이제 그 델타 x가 델타 x 분의 델타 y가 극한을 취해서 0으로 갈 때, 아주 작은 이동을 할 때의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그것을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하고 이렇게 f'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f'a를 f의 도함수라고 하고요. 함수 f(x)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고 하고요. 그 계산법을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정말 많은 미분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도함수의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도함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함수의 함수값은 원시 함수의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다. 도함수의 부호는 원시 함수의 증감에 관한 정보이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원시 함수는 그 값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일시정지인가?